안녕하세요. LH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네튜버 박광진입니다. 우리 LH가 주택난과 환경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쌩쌩!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종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는데요. 세종시 전이면 읍내리 부지 400평 규모의 모듈러 다가구 주택 16가구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디자인의 건물이 6개월 만에 뚝딱 지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밖에도 이렇게나 이쁜데 집안은 얼마나 예쁠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오늘 방문할 곳은 2층에 위치한 집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잠시 집 좀 구경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방과 주방 겸 거실, 욕실까지 잘 갖춰진 주택으로 건축 자재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와, 어머니 집이 너무 깔끔하네요.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방음이나 우풍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중 창문으로 잘해주셨고 모든 면에서 살기는 엄청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듈러 주택으로 짓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 주민 참여 계획, 공사, 시공사, 제작사 간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러한 모듈러 주택의 장점을 발견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미래주택의 전형을 이룰 모듈러 주택의 확대를 통해 고범적인 사회 모델을 만들고 지역 활성화 및 주거복지 사업에 LH가 선도적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모듈러 주택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의 멋진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